안녕하세요. 스마트폰도 PC하고 똑같아요. 제가 쓰면 쓸수록 점점 느려져가지고요. 도대체 느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어찌 느린지. 그래서 악성 앱이 혹시 있나. 이걸 참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도둑놈 애플이 많다고요. 도둑놈 같이 몰래 들어와서 실행이 되는 어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일단 앱스토어 있잖아요. 저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이걸 하거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V3하고 알약 두 개를 깔았어요. V3하고 알약을 설치를 하면 이 프로그램 그룹에 처음에는 등록이 안 돼요. 요 플러스를 눌러야 돼요. 이게 플러스를 누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앱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쭉 해가지고 V3하고 자 쭉 V니까 한참 내려가야 되잖아요. 앱이 얼마나 많은지 원. 자 여기서 V3 모바일 시큐리티 요거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알약을 또 깔아놨어요. 모바일 알약이죠. PC가 아니고 이거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알약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하고 완료. 뭐 더 이상은 없더라고요. 완료하면은 이 두 개 어플이 이렇게 프로그램 그룹에 나타난다고요. 먼저 V3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벌점 주기인데 이건 뭐 나중에 하고. 자 여기서 일단 업데이트를 눌러보니까 업데이트는 지금 업데이트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이거 광고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무료로 이 프로그램을 쓰는 대신에 광고를 하는 거니까 그냥 닫기 한번 눌러주고 자 악성코드 검사 이렇게 눌러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검사를 하니까 20%, 30%, 50%. 자 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일단 V3에서는 검사를 다 했고 위험요소가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그래 보안 점검하기 해봐도 일단 이상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약을 또 해보는 겁니다. 알약을 허용을 눌러줘야죠. 여기 또 광고 한번 뜨는데 광고는 요거 딱 눌러서 닫아주면 되고요. 자 검사 중 모바일 검사 여기서 검사하기 이걸 눌러야죠.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앱 검사를 합니다. 악성 코드나 뭐가 있는지 쭉 검사를 해서 앱이 168개인데 자 7%, 13%, 19%, 25% 이제 올라가네요. 26% 자 이렇게 해서 30% 자 올라가서 다 했습니다. 앱 검사하니까 그 다음에 피싱 앱과 유사한 요거 피싱 위협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요걸 더 터치를 하니까 이제 검사 중입니다. 또 이거 쭉 올라가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 일단 앱 실행을 해서 이제 요거 알림 허용을 하라고도 나오네요. 허용을 해주고 알약하고 V3를 허용을 해준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화면에 경고가 뜬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설정 들어가잖아요. 설정 들어가서 쭉 올리다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디바이스 케어. 여기 있잖아요. 저장 공간 메모리, F4, 디바이스 케어를 터치를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최적화를 누르면은 이 디바이스 케어가 된다고요. 높은 배터리 사용량 감지 안 됨. 앱 오류 감지 안 됨.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뭐 이상이 없 최적화 됐어요. 이렇게 누르니까 배터리 저장 공간 메모리 앱 일단 완벽하게 나오네요. 이거를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은 지금 제가 본 화면을 보시고 이대로 가끔 한 번씩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도 뭐 금방 스마트폰이 몇 겁절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어쨌든 악성 코드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V3도 그렇고 알약도 그렇고 V3하고 알약도 완벽하지가 않은데 그 외국의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쓰는 저는 스마트폰을 세 대를 쓰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긴 한 10대 이상 가지고 있고요. 세 대를 쓰고 있고 세 대 중에 두 대가 번호가 살아 있고 하나는 스페어로 가지고 다니는데요. 주력 스마트폰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딩딩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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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울려요. 그럼 그때마다 한 번씩 껐다 켜야 돼요.
일단 뭐 스마트폰이 그게 악성코드. 어디에서 나는지는 내가 몇 날, 며칠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앱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는지. 딩딩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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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딩동동. 하루 종일 딩딩거립니다. 껐다 켜지 않으면 그 음악이, 소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혹시 보내는 게 아닌가. 스마트폰을 하루에 한 번씩 껐다 켜라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을 껐다 켜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삼성에서 이게 안 그러면은 이 악성 앱이 어딘가에서 이게 앱 프로그램을 검사를 해도 안 나오고 어떤 검사를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저거 이게 삼성 갤럭시 폰이니까요. 갤럭시 사용자 모르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껐다 켜라고 일부러 그런 악성 앱을 심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하여튼 다른 이상은 없고 딩딩동동 딩딩동동 계속 나니까 안 끄면은 그럴 때마다 스마트폰 한 번씩 껐다 켜는데 매일 한 번씩 저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본 겁니다. 오늘 V3하고 알약으로 검사를 하니까 일단 앱도 이상이 없고 악성 코드도 없고 뭐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적으로라도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